졌어. 김지영 졌다. 김지영 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희도 지금 아이들과 방학을 보낸 지가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첫째가 좀 방학이 긴 편이어서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 3개월째 방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심심해하고 집에서 있는 것도 지겨워해서 펭귄 얼음객이라는 게임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자, 보기에는 이게 뭐지 싶은데 이게 저희 첫째는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한번 해봤대요. 자, 한번 게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오픈해볼게요. 짜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구성품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얼음판이 있고요. 그리고 펭귄이 가운데 올라가고요. 이렇게 돌림판도 있어요. 자, 망치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설명서를 봤더니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애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장 나이가 어린 지원이 돌려주세요. 옳지, 아무 색깔, 아무 색깔 하나 깨주세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음을 깨서 펭귄을 제일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뭐, 파란 블럭. 파란색. 됐어. 파란색. 건너뛰기. 됐다. 아무 색깔. 됐다. 지역이. 뭘까? 흰색. 흰 색깔. 파랑색. 아, 작게. 어울리 괜찮아? 응. 어울리지 않아. 아, 진짜. 건너뛰는? 지원이. 아무 색깔. 아무 색깔. 펭귄 떨어뜨리면 지는 거예요. 지역이. 흰색. 흰 색깔. 흰색. 옳지. 아무 색깔. 드디어 나왔다. 흰 색깔. 무서워라!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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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색깔. 작은 거체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신중하게 자라고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하나 깨세요. 김지었다. 김지었다. 이렇게 펭귄을 떨어뜨리면 지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재밌어하고요. 깨면서 희열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쿠팡에서 5,000원대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대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구매해줬대요?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심심하실 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해피파님? 재밌었나요? 네, 재밌는데 다시 맞추려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까시쿠 이런! 자, 맞추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다 끼워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다 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펭귄을 중간에 올린 다음 게임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헤이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